find it hard to read you. You never say what's on your mind, yeah. I'm going crazy all over you. Just for a second, can you try? Every time you've been calling, saying this is what I want, then you ghost for a week and leave me hanging all alone. Push me back, pull me in, and the other way around. Pull me in, push me back. 저는 지금 제주 오일 민속 시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 여기 힘들어야 생각해. 뜨거웠어. 그러더니 생각보다 많이 돼 있는데 짜지 않고 그냥 먹어도 맛있는 거. 살이 되게 쫀쫀한데. 그죠? 추천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시장에서 뭐 먹어야 될지 약간 고민될 때 손님이 모셔오면. 와. 감사합니다. 5만원짜리 팬티가 5천원. 약간 맞춰. 참 잘 올 것 같은데? 오. 그렇네. 이거 너무 만족스러운데? 이거 소재가 굉장히 좋아서. 그렇네요. 오리브 이렇게 삼총사 이렇게 새겨요. 근데 입을 볼까요? 네. 이거? 네. 남자도 입는 거예요? 아무나 입어요. 그냥 막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막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또 이거 흰둥이도 이렇게 두 가지. 근데 이 사이즈가 몇? 또 큰 거 있어. 큰 거 있어요? 와, 사이즈가 있네. 안 어울릴 것 같은 느낌. 오, 이거는 그냥 라운드야. 네, 라운드. 오, 괜찮은데? 라운드. 너는 남자니까. 아, 세트로 만 원 이렇게 판매하시는 거. 혹시라도 현금을 못 가져오신다면 이렇게 바로 사장님 계좌로 톡 써가지고 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 인석 시장에서 하나를 득템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현금을 못 가져오면 계좌로 보낼 수가 있어요. 네, 보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는 제주 민속시장 홍보관인데 제가 오늘 산 거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또 핫한 짱구 짱구 무늬 파자마를 샀거든요. 이게 되게 질감이 좋아서 계속 입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파스텔 톤의 비니.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고 잘 어울린다라고 그래갖고 이거 다음에 감귤 따러 갈 일이 있다면 이 모자를 포인트로 해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일 랜선 시장 투어를 한번 해봤는데 요새 좀 코로나 시국이라 아직 힘들기도 한데 또 생각보다 또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그래갖고 만약에 제주도를 오시게 되면 공항이랑 가깝잖아요. 그래갖고 5일장 장이 열리는 날짜를 맞춰서 오시면 아마 좀 더 재밌는 제주도 여행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한 리츠의 랜선 시장 투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